안녕하세요. VR 게임 기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을 주제로 한 3D 게임으로서 하이 다이노, 다양한 공룡들이 등장하는 게임입니다. 목차로서는 게임 소개, 게임 방법, 게임 시스템, 수익 구조, 개발 일정, 개발 이슈, 시연 영상, 별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소개의 게임 개요에는 제목은 하이 다이노, 안녕 공룡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드벤처형이며 안드로이드 모바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게임 배경은 백악기, 주라기, 페름기 공룡들이 화산섬에 살고 있다. 그리고 시놉시스로는 VR 체험자가 화산섬에 사는 공룡들을 이렇게 관람, 구경하는 내용입니다. 재미 요소로는 VR을 통해서 보다 실감나는 공룡들을 감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고요. 직접 체험자가 공룡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개발 방향과 기대 효과를 보면은 개발 방향으로 봤을 때 구글 카드보드용 VR 게임으로 맞췄고요. 1인칭 롤플레잉 게임이며 VR 게임이다 보니 다양한 것보다는 단순한 UI UX를 잡았고 단시간용 게임에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잡았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안드로이드 VR 컨텐츠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마켓의 VR 컨텐츠가 250개로 현재 적은 상태입니다. 또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 증가가 기대되고 시간과 공간이 어려운 사용자에게 VR 컨텐츠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이 게임 방법 게임 프로세스를 보면은 본 게임은 주 메인 스테이지와 공룡별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고요. 인트로 페이지는 첫 환영 인사로 간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메인 스테이지와 공룡별 스테이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UI를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에는 체험자 바로 앞에 배치하여서 홈 버튼, 종료 버튼이 각각의 좌우 상단에 있고요. 지도, 작은 미니맵을 배치해서 그 공룡들 아이콘을 배치하여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처리하였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이용 방법은 사용자 체험자가 고개를 숙여서 3초간 바라보게 되면은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걷기 멈추기는 고개를 신발까지 이래 끄덕이면은 걷기가 시작되고 다시 한번 신발까지 끄덕이면은 멈추게 됩니다. UX로 말씀드리겠습니다. VR 특성상 많은 어지럼증 호소와 멀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닥을 두고 또 가장 체험자가 자기 가상 코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인지하게끔 해놨고요. 신발과 워킹 소리, 발소리까지 적용해서 총 4가지의 장치를 둬서 어떤 VR 게임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룡별 스테이지를 보시면 16종의 공룡이 있는데 그 중에 티라노사우루스와 브론토사우루스의 스테이지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바닥에는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양한 공룡별 서식지에 맞는 습생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한 번에는 공룡 카드를 공중에 이렇게 배치해놔서 공룡에 대한 기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룡들을 군집군집으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로 모아서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움직임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아이트윈이라는 그런 속성을 통해서 공룡들을 움직이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게임 시스템 공룡 제어 시스템은 보통 VR에서는 사용자 체험자가 움직이겠지만 공룡 그 안에 있는 개체 공룡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네비 메쉬를 이용한 AI 그리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통한 공룡의 자율적인 움직임 그리고 애니메이터를 이용한 보다 상세한 공룡들의 액션감, 아이트윈을 이용한 공룡들의 전체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군집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그런 익룡의 그런 비행을 제어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룡 콘텐츠를 보면 우선 개별적으로 공룡 16마리에 대한 카드와 공룡 화석을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배치를 해놨고요. 거기에 대한 공룡별 특징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보다 별점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 공룡 크기와 사람 사이즈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 공룡을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 예상 수익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한 개당 1,500원으로 유료 판매할 시에 2년간 앱 다운로드 수 한 9만여 개 예상되고 매출 총 매출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통신사 지했을 때 순이익이 6,700여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가 앱 다운로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감소되는데 누적치로는 이렇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발 일정, 스케줄 게임을 제작한 것은 이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획과 분석, 설계, 디자인, 개발, 테스트, 문서 작업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일정별로 진행을 했고요. 일정 및 개발 툴에서는 이제 트렐로라는 일정 관리 툴과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그날 그날의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버전은 유니티 버전은 2017년 4.2F2 버전을 했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5, 그 다음에 포토샵, 밴믹스, 오캠 이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개발 이슈, VR 공룡 게임을 개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R 게임이 우선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250만 개의 게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VR게임이 250개, 그 중에 공룡게임이 9개, 그 다음에 3세 이상 비공포물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게임의 어떤 개발 이유는 이제 전 연령대 공포물이 아닌 비공포물, 또 어드벤처형이고 퀄리티를 높인 고품질 VR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고품질이다 보니 용량이 많아지는데요. 최적화를 통해서 용량도 낮추고 원활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구글 카드보드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카드보드의 어떤 그 도면을 무료로 배포 중이고
그 제작사들이 저가형 VR 장치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VR 박스나 이런 카드보드 형태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카드보드를 정했고요. 뭐 오큘러스나 그 기어 VR 다양한 고가 장비들은 좀 사용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카드보드를 선택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을 세팅하였는데요. 이전 버전보다는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서 20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Unity 2017.4.2 F2와 구글 VR SDK 설치하였고 각각의 세세한 상세 내역은 에디터에 SDK, JDK, NDK를 세팅을 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한 URL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우선 VR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라는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지도 미니맵을 구성하였고요. 그 위에 공용 미니미들을 배치하였고 아이콘 배치해서 좀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체험자가 바닥에 신발 가상코 워킹 소리를 적용하여 땅에 있는 것처럼 착각, 그러니까 인지하게끔 해서 멀미나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켰습니다. 품질 조정, 공용 텍스처의 쉐이더가 있는데요. 이걸 모바일로 조정하고 범프트 스펙큘러로 해서 품질을 좀 이렇게 다운 시키면서도 퀄리티 있게 하였습니다. 오디오 품질은 20%까지 낮춰서 용량을 좀 줄였습니다. 공용 오브젝트들이 그 콜라이더를 설정을 안 하면 서로 중복되고 겹치기 때문에 콜라이더를 각각 설치하였고 회색스가 물리적인 부분들이 높아진 결과가 발생되어서 움직임이 적은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부분은 콜라이더를 해제하였습니다. 라이트 선정. VR 게임에 보통 3차원 공간에서 상에서 주광, 보조광, 반사광 세 가지 그 이상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라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 뭐 주광만 한 경우 보조광, 보조광 반사광, 주광과 보조광 모두 세 개를 다 켰을 경우 라이트를 비교 분석해서 그 중에 반사광은 제하고 주광과 보조광 두 가지만 사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적화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공룡 게임의 제작에서 최적화 방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카메라, 라이트 매핑, 오클루전, 컬링,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이렇게 다섯 가지 더 이상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점 5와 별점 6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의 속성 값에서 이 기본 1000에서 300, 400으로 낮춰서 오브젝트 숫자를 줄임으로써 최적화를 하였고요. 라이트 매핑은 보통 오토 제너레이션을 체크 해제해서 좀 이렇게 최적화를 진행하였고요. 오클루전 컬링은 카메라 거리만큼 베이크하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속성으로 해서 컬링 타입을 Based of Renderers로 적용을 했고요. 애니메이터는 컬링 모드를 컬 컴플리트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시연 영상은 VR 뭐 볼 수 있게끔 QR 코드로 다운로드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네, 파일 별점은 문서인데요. 더 상세한 문서는 VR 게임 기획서 지금 발표드린 것 말고 별도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VR 게임 샘플
화면 설계, 게임 소개, 시스템, VR게임 최적화, VR게임 최적화 검토 자료, 공용 카드용 기초 데이터, 별점 8에는 VR게임 기획서, 문서 리스트, 별점 9는 VR게임 영상, 참조에는 레이븐 매출 시뮬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점 8은 좀 양이 많습니다. 이 120페이지에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또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크게 이사 결정 단계, 개발 준비 단계, 게임 컨셉 설정 단계, 게임 요소 디자인 단계, 세부 리스트 작성 단계, 개발 평가 단계 총 30가지, 상세하게는 31가지인데 그거에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별첨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